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짜오사는 그 띵바이허한테 시비를 캐려고 찾아갔었다가 그만 또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이 입술도 터지고 얼굴 곳곳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 그 두 청따즈 일당은 아직도 호텔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겠는데 말입니다. 조홍호야, 그 너희 여자친구가 뭐 화장을 해주는 전문가라며 당장 가서 불러와서 이 내한테 화장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짜오싸는 얻어맞은 곳이 잘 알리지 않게 두툼하게 화장까지 하고는 뚜청한테로 갔었다고 하는데 참거 쓰거 제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빼가리가 없는 것들이 글쎄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잘못했다고 요 샥샥 빌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어르신인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냥 뭐 한 봐주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때 짜오싸 그때 그 얼굴에 기지배드처럼 화장은 뭐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얻어 쳐맞은 자국이 아닙니까? 이 면상이 시퍼렇고 눈에는 피까지 고여있는데요. 그러다 알리나요? 내 이걸 덮으려고 화장까지 했었는데 개고생만 했었네. 여 그 짜오싸니 그 두툼한 낯짝이 나오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박차고 들어가자 그 술에 떡이 된 것들이 글쎄 이 다짜고짜 내한테 주먹부터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는 이 갑자기 달려드는 기습에 좀 맞긴 했었는데 하지만 그 뒤에 내 이 조흥우와 우리 신이 쳐들어와서 이 놈들을 싹 다 때려눕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것들이 한 번만 봐달라고 요 사정사정 해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내 이 짜오싸니 넓은 아량으로 한 봐줬죠. 여러분, 이처럼 비굴하고 없어 보이는 놈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번 회에도 나왔다시피 짜오싸니 죽어라 얻어 터지는데도 이 조흥우와 울리씨는 찍소리도 못 내는 걸. 하여 그 조흥우와 울리씨는 지금 너무나도 쪽팔려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바로 짜오싸 부친이 환갑잔치 날인데 네, 그날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게 가요. 연회장으로 척 들어오자마자 그 문어구에는 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짜오싸니 큰형님이 쌍예춘이 빌려준 500근이나 되는 금괴인걸요. 쌍예춘은 축의금으로 따로 200만 위엔을 던져주고 또 이 500근이 금괴를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금괴를 문어구에 놔서 뭐 하냐고요? 다 그 중국인들이 환장하는 맨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 500근이 삐까뻣쩍거리는 금괴를 보고는 다들 와와 하고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물론 이 금괴 500근은 짜오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척 보여주기 식인데 필경 1억 위엔이나 되는 이 금괴를 어떻게 축의금으로 주겠습니까? 짜오싸거 하오! 하오! 하하하하! 그 연회장에는 총 120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손님들로 꽉 다 찼었는데 다들 이 깡패근달들이었다고 하는데 짜오싸는 이 장춘씨뿐만이 아니라 백산씨,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전체 길림성에서 인맥이 다 있는걸요. 하여 여러 각 지역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건달들이 다 찾아왔었는데 이 강호의 놈들이 연회가 어떻겠습니까? 다들 하하하 통쾌하게 웃어대면서 이 고기를 과작과작 뜯고 이 술을 큰 사발째로 캬 하고 들이켰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아주 그냥 제대로 부쩍부쩍 했었고 아아 마이크 체크 TV 방송에 나오던 연예인이 이 처음 나서면서 사회를 맡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짜오싸 그 부친이 환갑잔치 오신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이 제일 처음 순서로 우리 짜오싸 그가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하오 하오 이 수백 명이 우레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짜오싸니 이 무대 위로 척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짜오싸는 또 화장을 두툼하게 했었고 그 무대 위라 보니 이 다행히 얻어맞은 게 안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짜오싸니 이 싱글벙글 거리면서 마이크를 척 잡았는데 말입니다. 짜오싸 이 첫 죽인 놈이 어딨니? 네? 이 당장 튀어나오지 못할까? 저 연회장 밖에서 북적북적 하는데요. 그럼 이거 뭐냐고요? 오후 5시에 연회가 시작되는데 5시 15분쯤이 되자 이 연회 문 앞에는 글쎄 대형 버스 4대와
승용차 15대가 끼익하고 멈춰섰다고 하는데 이어 그 차량 문들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이 200여 명이 깜패건 다들이 우두루 몰려 내렸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짜우싸니 부하 놈들이 당황했다는데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건 다름이 아니라 다 윙거였었고 이놈이 곁에는 말입니다. 왼쪽에는 차오양 구역이 강바즈 허종샌이었었고 이 오른쪽에는 알도 구역이 강바즈 황산둥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한 그 곁에는 다리샤오즈와 띵바이허에 여기서 대충 어느 한 놈이라도 내세워도 그 장춘씨의 깡패 놈들은 이 다들 슬슬 피해야 되는 놈들인걸. 이것들은 그야말로 짜오싸는 반대하기 위해 모였진 연합조직이었었으며 이 호호탕탕하게 안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짜오싸 이 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여우같은 놈아. 근데 뭐야 너 화장을 한거야? 너 혹시 이틀 전에 얻어 터진게 쪽팔려서 지금 개집애처럼 화장을 하고 나온거야? 역시 짜오싸니는 짜오싸니다. 오라오라 내 그 면상을 다시 한번 다독여줘야겠다. 여기 따윙거 측이 200여명인 것이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리고는 어이 너 쪼허의 쇼리 아니야? 하차 너도 저 짜오싸니 쫄딱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거야? 에 어쭈 이 대가리 아이방이. 네 그 허종샌 황산동 다리샤오즈 일당들이 연회장 안에서 이 술상들을 쾅쾅 걷어차고 이 대가리를 툭툭 내리까면서 이 판을 뒤엎는 게 아니겠냐고. 그 당시 전체 장춘시뿐만이 아니라 길림성 안에서도 이 세계 조직에 합하면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위는 지금 이 길림성 강호 놈들이 모두 다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서 그 짜오싸는 무릎 벌리겠다는 건데 하지만 말입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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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아주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뭐야? 저놈 저거 미쳐 돌았나? 다윈 일당들이 다들 휘두그레해 하는데 저 싸니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아그들아 거기 대문을 닫아 잠궈라. 여기 이놈들 한 놈도 못 빠져나가게 말이다. 그러자 뭐라고? 너 쪽에서 지금 문을 잠근다고? 아니 이 개뿔도 아닌 것들이 냅다 도망을 치기는커녕 이 문을 잠궈? 다윈 일당이 화들짝 놀랐는데 찰칵 이 대문이 찰칵 잠겼는데 여그 연회장 안은요 이 한가운데는 큰 연회장이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여러 개의 자그마한 단독 룸이 따라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단독 룸이 문들이 벌컹벌컹 열리더니 아바바바 뭐야 저 눈가리가 터진 시꺼먼 놈은 전에 봤었는데 저 곁에 것들 또 뭐야 이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걸 이 몸을 왼쪽으로 삐뚤썩하게 하고는 이 건들건들 거리며 다가오는 탕리 장인들 그리고 그 뒤에는 코에서도 질질 이 입에서도 질질 흘리고 있던 사화도 있었고 글린 한창 왕후고 정다웨이 이 등등이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디 이 간부들 뿐이겠습니까 요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요 가지각색 알록달록 염색된 칼라 대가리들이 거의 200명이나 와 하고 나오는 거였다는데 그러다 삽시에 이 연회장 안은요 요 한쪽에는 200명이 장춘의 깡패놈들과 또 다른 한쪽에 200명이 하빈 깡패놈들로 이 쫙 대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야 쩌싸 이놈이 지금 함정을 판 거야? 그제야 따윈이고 따리쇼즈이고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네 저번 회에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죠. 그 띵바이허한테서 얻어 터지고 돌아가던 길에서 쩌싸니 웃었다고요. 이 모든 거는 쩌싸니 그때 다 설계하고 파놓은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 저번 회에서 쩌싸니 딩바이허한테 얻어 터지고 따리쇼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었죠? 네 이틀 뒤에 부친이 환갑잔치가 끝나고 어떻게 복수를 하냐 한 기대해라이 하고 이 으름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것부터가 이미 쩌싸니 복수작전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짜오산이 던진 미끼를 이 따리쇼즈 이놈이 그냥 덥석 물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미끼냐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따리쇼즈는 그 어제 짜오산이 얘기가 이 계속해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데 하여 이놈은 부랴부랴 그 자신이 큰형님 따윈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다 했었다고 하는데
따윈거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 아우가 짜오사는 한바탕 잡아팼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놈이 글쎄 이 환갑잔치가 끝나면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얼어 죽을 놈이 비록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그놈 정계 힘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죠? 네, 다리 쇼즈는 짜오사니 정계 힘이 마음에 걸린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따윈이란 놈은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짜오산 그놈 그거 부친이 환갑잔치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자신이 인맥을 자랑하겠다는 게 그놈 그거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장춘식 강 빠지라고 선포하겠다는 게 분명하다. 네, 따리 쇼지고 띵바이허이고 다들 무식한 깡패놈들이라서 모르겠지만 이 따윈 거는 이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놈인걸. 오, 큰형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우리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그놈이 여러 흑사회 조직들이 지지까지 받아내면 이 우리를 더더욱 쉽게 짓뭉개버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에헤이 짓뭉개버리다니 우리가 뭐 벌레야 이놈아? 그래서 이 형이 다 생각을 해놨지. 봐라, 그럼 우리가 짜오산이 그러한 힘을 얻기 전에 그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 될 게 아니겠니? 그 환갑잔치가 내일이라고 했었지. 그럼 우리 오늘 빨리 그 짜오산을 싫어하는 세력들을 싹 다 모으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 내일에 그놈이 모든 인맥들이 보는 앞에서 또 어제처럼 그놈이 대가리를 짓밟아놔서 이 멘트를 발바닥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떠야? 그럼 짜오산 그놈이 쪽팔려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일 거예요. 그러자 아, 이 딸이 쇼지고 띵바이허이고 다들 기가 막히다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였다는데 네, 이러한 치사한 놈들을 봤나요? 지금 남이 환갑잔치를 말아먹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났다는데 전에 짜오산 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짜오산은 그 장춘씨의 원수가 많은 놈인데 그 중에는 제일 처음에 짜오산이 치사한 수법으로 손님을 싹 다 빼앗아간 허중샌이 있는걸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짜오산과 웨이런이 원수를 지게 되었고 웨이런이 죽으면서 짜오산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짜오산을 이 홀따닥 다 벗겨서 나무에 동동 매달아 놓고는 이 짱짱 채찍질을 날렸던 황산둥도 있는걸요. 아니 그 자신한테 잽도 안 되던 짜오산 이놈이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강바지를 한다 하는데 황산둥이 속이 내려가겠습니까? 따윈이 얘기하자 다들 족소를 외치면서 이 한바탕 대나리를 쳐대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두 놈은 큰 조직이고 또한 자그마한 놈들까지 그 짜오산한테 빚이 있는 놈들을 싹 다 끌어모자 2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짜오산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얻어 터진 지 바로 이튿날이어서 이놈이 맞은 데는요 아주 그냥 더 팅팅 부어올라서 면상이 아주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딸이 쇼즈 그놈 그거 내가 던진 미끼를 물어야 될 건데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이 계란으로 면상은 마사지 해대고 있는데 삘리리 삘리리 전화가 오는데요.